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한 후에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장로들과 함께 아이 성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군인들이 모두 성읍 앞에 이르자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치는데 이곳과 아이성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바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또 3만 명 중에 5천 명의 정예 부대를 선발하여 매복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요행이나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짐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매복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왕에게 거짓으로 피하는 척한 후 광야길로 도망가듯 유인합니다. 막연한 순종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으로 시행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여호수아의 계략대로 아이 왕은 그 성 모든 백성과 함께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미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아이 왕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성을 지키는 사람 하나 남겨놓지 않고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 왕은 교만 때문에 성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패망을 낳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있다면 신속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를 통해 이루어짐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 앞에 무너지기보다 이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